아, 좀 그 이쁜 각도로 한번 앉아주시겠어요? 저희 고정 그 질문이 있거든요. 네. 어떻게 돼요? 남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 없어요. 오이, 오호호호. 아, 저희 또 그 남자 구독자분들이 여성 출연자 나올 때마다 연애를 꿈꾸곤 하거든요.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안녕하십니까? 제펄입니다. 아니, 호피디님, 근데 오늘 이 7시리즈는 또 뭐예요? 우리 저번에 찍었었잖아요. 왜 안 팔리는 거야? 찍었잖아요. 이걸 왜 또 찍겠어요, 또? 근데 이게 왜 안 팔리는 거야 했는데 이거를 또 산 사람이 나오나요, 누가 혹시? 그쵸. 사실 요 7시리즈는 또 뭐 그냥 이렇게 좀 성공한 또 남자 그냥 사장님? 뭐 이런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, 오늘? 그러면 찍으러 안 왔겠죠. 아, 그래. 근데 호피디님 또 누군가 데리고 오면은 일반 분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, 또. 또 오늘 저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? 살짝 해볼까요? 요 7시리즈 차 자체가 크게 기대가 되는 출연자가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? 뭐 이걸 뭐 한 20살이 타고 나오나 오늘? 아, 그런 건 아닐 텐데. 하여튼 오늘 좀 저 기대를 좀 해볼게요. 오,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? 이야, 역시! 어머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오! 안녕하세요. 호피님. 아, 인사 좀 해야죠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박수 한번 하시죠. 네. 아니, 저는 네. 7시리즈를 사실 여성분이 끌고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안 해봤어요. 선입견이긴 하겠지만 뭔가 남자들의 전유물 같기도 하고 진짜 이 차는 뭔가 남자만 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일단 7시리즈를 산 이유가 어떻게 돼요? 제가 원래 그 약간 스포티한 걸 좋아해서 네. BM 브랜드를 원래 좋아하고 아, 원래부터 BMW 좋아해요? 네. 그리고 제가 취미가 이제 네. 다이빙이나 승마 네. 같은 장비들을 싣고 다녀야 돼서 큰 차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아, 그래서 이걸 골랐어요? 네. 아니, 근데 요거 막 경쟁 차들 있잖아요. 사실 S클래스도 있고. 아, S클래스 너무 아저씨 차 같아가지고. 아, 아저씨 차 같고. 차가 그리고 또 S한테 좀 살짝 밀려가지고 아직 살짝 좀 비운의 카가 됐어요.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리고 해서. 아, 일단은 우리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요 뒤에 숨었어요. 거의 방벽이에요, 그죠? 이 7시리즈가. 나이랑 이런 게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29살이 아니고 30살이고요. 아, 30? 네. 아, 이구하고 싶죠? 6월 달까지만 기다리세요. 다시 이구가 되니까. 대충 만 나이로 20대 이런 7시리즈를, 와. 요 차를 지금 거의 뭐 할인 없을 때 산 거잖아요. 사실 가격 1억 8천이에요. 요게 네. 이제 740i잖아요. 네. 요 가격대면 사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막 포르쉐도 살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차 너무 많아요. 벤츠도 있고. 그래도 그냥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? 네네. 이게 새로 나왔고, 뭔가 네.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많이 보이니까 길에서 전 아. 조금 더 다르게 유니크한 차를 타고 싶었어요. 관종기가 좀 있어요? 비슷한 것 같은데. 아, 평상시에 그럼 도로에 나 혼자 다닌다 유니크함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거예요? 그쵸, 약간 다 비켜. 아, 다 비켜. 그런데 사실 20대에 이 차를 살려고 해도 보통 월급으로는 안 되거든요. 어떤 일을 하세요? 저는 제조 유통업 해요. 아, 제조 유통 같은 걸 하고 네. 한 달에 한 수익이 어느 정도? 그냥 대기업 월급 정도? 한 3,400 정도? 그럼 카푸어로 나오신 거예요? 뭐예요? 카푸어인가? 여자 카푸어? 카푸어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어요. 아, 진짜요? 부럽다. 부러워요. 아, 그럼 제조 유통업 하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걸 이제 끌고 다니고 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럴 때마다 그럼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기름값은 한 어느 정도 들어요? 제가 이동 거리가 그렇게 안 많아가지고 네. 월에 한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따로 이렇게 유지비랄 게 딱히 크게 없네요. 네. 그죠? 월급으로도 다 해결이 되네요. 네네네. 다시 한번 보지만 올블랙에 M 패키지로 되니까 이게 바로 진리인 것 같아요. 진짜 색깔 잘 뽑았어요. 이거 만약에 흰색으로 뽑잖아요. 여기 너무 이상하거든요. 저는 흰색이 너무 별로더라고요. 큰 차는 조금 클수록 더 네. 블랙이 간지인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아까 스타일상 이런 거 좀 뭔가 색다른 색으로 좀 뽑아도 될 법했는데 그래도 블랙이 원래 좋으세요? 블랙 색깔을? 네,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좀. 그리고 저는 살짝 이 롤스로이스 닮았잖아요.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. 롤스로이스 고스트의 느낌도 확 나잖아요. 아, 근데 여기가 지금 양주에 온 거거든요. 양주가 바람이 엄청 부네요. 제주도인데요, 거의? 네. 그쵸, 경기 네. 북부여가지고 바람이 아. 좀 많이 불어요. 양주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. 아, 이 양주 저 오늘 처음 와보는데 제가 사실 소주를 좋아해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제가 사실 네. 그 이 눈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, 여기가 헤드라이트계, 여기가 헤드라이트계요. 여기지 않을까요? 아, 요게 헤드라이트야. 저는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여기 보석 박혀 있잖아요. 맞아요. 아, 또 여성분들 이 보석 보면 난리 나잖아요. 여기 눈빛에 있는 보석이 아,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데 네네. 여성분들이 보면은 다음에 이거 뽑아서 좀 신발에 끼고 다니고 그래요. 네, 네, 반지에도 저기 잠깐 끼고 목에도 걸까요, 그러면? 목에도 잠깐 걸고 이걸로 프로포즈 하면 되겠다. 아, 좋네. 네, 좋아요. 차가 너무 크고 길어가지고 이게 화면에 다 안 담기죠, 지금? 전 좋은 것 같아요. 차 길이가 거의 5.4m거든요. 근데 역시 진짜 차가 크고 길어야죠, 그렇죠? 아, 그리고 이 차는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. 어디다 놔봐요. 그렇지. 왠지 알아요? 이 밑에 센서가 있잖아. 나 이거 공부해서 알거든요. 여기에서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좌절로 열리고 그러면은 괜히 뭐 이렇게 열고 막 이럴 필요가 없겠네요. 그쵸, 그쵸. 아, 우아하게 타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너무 안 우아한 것 같은데. 어떻게 나갔어? 아, 제가 또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 한 번만 다시 앉아볼게요.
와, 근데 이거 시트 너무 부드러워졌는데요? 이전 7시리즈 한번 타봤어요? 이 전 모델? 네네. 이 전 모델까지만 해도 좀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와, 진짜 소파에 앉은 것 같이 푸신거려요. 어우, 되게 괜찮아요. 그리고 이 색상이 버건디로 뽑았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바깥에 블랙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원래 좀 레드 색상을 좀 좋아하세요, 또? 네네, 맞아요. 여기 보석 봐보세요. 예쁘죠? 아, 설마 이 7시리즈를 보석 하나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?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죠? 이 차에 있는 보석만 다 뽑아도 거의 그 파티 갈 수 있겠다. 그쵸? 막 옛날에 왕궁에서 열리는 파티 이런 거 있잖아요. 보석으로 다 치장해가지고 유럽 파티 같은 거. 그리고 요쪽 부분에 그 밤에 불 나올 때 기분이 어때요? 오묘해요. 드라이브 할 때 이런 불빛 딱 보고 음악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전 약간 재즈나 팝 좋아해요. 아, 뭐 트롯을 좋아하진 않나 보네요. 아, 그렇죠. 네, 제가 트롯 때 나갔다 떨어졌거든요. 어때요? 저 잘 어울리나요? 잠깐만, 저 7시리즈에 여성분이 운전하는 이런 모습 상상해 본 적은 없거든요? 네, 잘 어울려요, 생각보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보면은 핸들도 너무 유니크하게 되게 예쁘고. 아, 이거 진짜 예쁘긴 하다. 여기 밑에를 자주 잡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각져서 잡는 것도 되게 편해요. 아, 손도 이렇게 딱 들어갈 만하게 돼 있네요. 그리고 이런 데들도 화려해서 밤에 보면 마치 약간 공주가 된 느낌으로. 여기가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바뀐 거래요. 이 전에 그 BMW는 저도 사실 뭐라고 엄청 욕했었거든요. 제발 실내 좀 바뀌어라, 바뀌어라, 바뀌어라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제대로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 썬루프 그 밤에 달리면 진짜 이쁜가요? 막 이렇게 불빛 나오고 이럴 때? 네네, 예뻐요. 아, 이게 진짜 보라색이 이렇게 어울린 게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아, 요런데 보석이랑 다 장난 아니네. 다 띄워서 할 수가 있겠네. 이게 은근히 여자들한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리고 이 뒤에서 이거 TV 본 적 있어요? 네. 여기 앉아서 이렇게 더글로리 이런 거 보고 그랬어요? 연진아, 멋있다. 아, 이거 아닌데? 잠깐만, 다시 하자. 오늘 좀 고급스러운 컨셉 아니었나요, 오늘? 아, 네.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제 거 A8보다 넓은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앉았잖아요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64요. 근데 오늘같이 컨디션 좋은 날 좀 키 늘어나고 이러진 않나요, 아직? 오늘은 한 70 될 것 같은데요. 저렇게 많이 늘릴 거라 생각 못 했는데. 이 공간이 진짜 장난 아니네.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은 없죠? 잘 안 태우는 것 같아요. 거의 그냥 혼자만 타고 다니고요? 네네. 왜냐면 이게 너무 깨끗해, 지금. 뭔가 좀 더러워야 제가 놀릴 게 있거든요? 그리고 거의 이게 지금 소파처럼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다. 이쪽에 가면 또 다리 올릴 수 있잖아요. 한번 올려봐도 돼요? 네네.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또. 아, 저는 이거 기사 태우고 다니고 싶어요. 뒷자리에 앉아가지고. 기사 하세요. 네. 아, 기사를 하라고요? 거기는 그렇게 앉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. 여기요? 뭐 어떻게 앉아요? 잠깐 나와보세요. 거기 네, 실제로 쉴 때 그렇게 좀 앉아 계세요? 네. 아, 그럼 편해요? 네네. 거기 앉아서 막 이렇게 핸드폰도 보고? 거의 약간 이렇게 누워서 자요. 아, 다리 쭉 펴고요? 네. 집에서 자는 것보다 좀 더 편한가요? 집에서 자는 것만큼 편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. 난리 난다. 난리가 난다. 저 잘게요.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네. 약간 집에서 서로 보고 싶은 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때 저는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TV도 봐요. 혹시 주차장에서? 앉아가지고? 진짜 그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이럴 때 차에도 보는 그건데. 저 이거 어떡해. 이거 전시차만 찍느라고 화면도 못 봤거든요. 저기서 잠깐 쭈그려 앉아서 좀 봐도 돼요? 아, 네. 화질 대박이다, 이거. 저 여기 앉아서 넷플릭스랑 네. 유튜브도 보고 그래요. 아, 저는 여태 전시차만 타봐서 이걸 이렇게 내려와서 제대로 보는 거 못 봤는데 실제로 이 거리가 생각보다 괜찮네요, 이 거리가. 아, 저는 바로 눈앞에 있을 줄 알았어요. 제가 이제 이 차 기사를 할 건데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저 백미러 어떻게 보죠? 일단 이거 운전할 때는 이걸 보면 안 되겠네. 이거 백미러를 볼 수가 없네요, 이거. 백미러는 뭐 알아서 네. 잘 해주시길. 월급만 두둑히 주십시오. 무사고면 뭐 충분히. 네. 그리고 이 가죽 느낌이 네. 되게 좋아요. 아, 그러니까 저는 뭐 소파 느낌 나더라고요. 아, 이 컬팅이라든지 이런 문양 이런 것도 되게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. 요거면 S클래스 원래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긴장을 안 해. 그죠? 왜 안 하는 걸까요, 도대체? 아, 근데 차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왜 S클래스한테 밀릴까요? 제 생각에는 약간 네. 벤츠는 좀 클래식한 이미지의 브랜드고 그렇죠. BM은 조금 스포티한 브랜드라서 그 고급 세단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네, 그게 더 우위를 하지 않았을까. 아, 일단 또 그 삼각별을 주는 또 그게 있잖아요. 그 브랜드 인지도 같은 막 그런 느낌. 비닐 가방이어도 에르메스 써 있으면 들고 다니잖아요, 그렇죠? 비닐 봉지여도 맞아요. 그쵸? 완벽한 가죽으로 돼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죠. 이 뒷모습이야말로 뭔가 남성의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. 건담 느낌도 살짝 나면서. 맞아요. 근데 이 느낌도 멋있었어요? 네. 너무 이뻤어요? 네네네. 야, 되게 신기하신 분이다. 이런 느낌 여자분들 다 별로라고 했거든요. 뭐예요? 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? 저희가 제조 유통업 하는데 홈웨어나 이런 의류들 제작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잠옷. 아, 이거 평화시장에 이렇게 같은 게 네, 파는... 맞아요. 동대문에. 아, 진짜로? 네. 오. 저희가 제조해서 동대문 도매에도 내고 소매점이랑도 거래하고. 저 이거 하트 그려져 있는 분홍색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아, 네, 가져.
가져가세요. 피디님도 하나 가져가세요. 호피디님은 레드 없나요? 레드? 네. 빨간색만 좋아하시는데? 이거 하나 고르세요. 네. 괜찮겠어요? 이제 곧 50이신데? 오케이. 이건 뭐예요? 무슨 총이 들어있는데? 그거는 제가 이제 프리다이빙을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. 아, 오리발? 네, 오리발이에요. 아, 원래 오리발 좀 잘 내미세요? 아, 그렇죠. 네. 아, 그러면 하는 일이 되게 많네요. 뭐 프리다이빙도 하고, 잠옷도 만들고, 네, 그리고 또 뭐 하세요? 승마도 한다 그랬고. 승마도 하고, 네. 저희가 사실 벨트도 만들고, 모자도 제작하고, 네. 그리고 이제 부캐로는 주말에 필라테스 강사로 레슨도 하고. 아, 필라테스도 하세요? 아, 뭐 진짜 그럼 너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겠는데요? 이것저것 다 하니까? 7시리즈 살려면. 아, 이거 끌고 다니려면? 일 열심히 하죠. 아, 그렇죠. 요거 끌고 다니다가 진짜 쉬지 않고 바쁘게 이렇게 사시는구나. 지금 요 영상의 제목은 거예요. 기사를 써야 되는 이유. 너무 좋은데요?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S클래스를 탈 때 정도의 편안함은 아니에요. 솔직히 얘기하면은. 그런데 그냥 이 정도면은 그거랑 비교해서 그렇지 편안하긴 되게 편안해요. 그리고 내가 운전하기 싫다 이 차도. 이렇게 누워서 가고 싶다. 이 촬영하는 동안만이라도 기사 좀 해주세요. 알겠죠? 아, 네. 아, 근데 진짜 남자분들이 이 7 시리즈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판매량도 막 좀 네. 저조하기도 했고 이거 사느니 S 사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좀 타보니까 어떤 장단점들이 있어요? 우선 장점은 너무 많고요. 기능들이 다 너무 많고 좋고 차 조용하고 특히 BM 또 차가 잘 나가잖아요 애초에. 그렇죠. 엔진도 너무 좋고. 단점은 약간 다들 제 차가 아닌 줄 알고 이제 아 이거는요? 제가 탄다 해도 그럴 것 같아요. 그 사장님 차 끌고 나왔니? 그러니까 아빠 차 끌고 나온 줄 알고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나. 아, 7시리즈를 왜 샀는지? 네. 왜냐면 제가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. 8을 사게 된 이유. 저는 미리 먼저 선빵을 쳐요. 내가 이 차를 왜 샀는지 아니? 하면서 미리 다 얘기해 버려. 그 질문 듣는 게 싫어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또 단점이 차가 너무 커서 사실 네. 주차 공간이 좁은데 가기 힘들어요. 이 차가 또 뒷바퀴 조향에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후진 주차라든지 유턴할 때 이럴 땐 편하죠. 네. 조금만 꺾어도 잘. 요즘 차들 웬만한 좋은 차들은 뒷바퀴 조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단점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또 사륜 넣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후륜밖에 안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 차가 한겨울에 눈 진짜 많이 올 때 한 번씩 있거든요, 우리나라에. 그럴 땐 아마 못 끌고 나갈 거예요. 그게 좀 아쉬워요. 그것만 나왔어도 좀 판매량이 괜찮았을 텐데. 친구들 만나고 하면 반응이 어때요? 친구들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일단 아빠 차 끌고 나왔냐고 돌리고. 아, 네. 그거 아니면 약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고급차잖아요. 네네. 이런 거 끌고 갈 때 막 맨날 이렇게 스테이크 썰고 막 그렇게 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오마카세 가고? 저 순댓국밥 좋아해요. 아, 진짜요? 네. 저 부산 사람이라서. 아, 부산이에요? 네. 취미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. 네네. 원래부터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그랬어요? 네,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활동적인 거 좋아했어요. 일주일에 일은 언제 하고 이 취미 생활은 언제 다 해요? 재밌어요, 이렇게 바쁘게 살면?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. 평일에는 이제 거의 일 많이 하는 편이고 네. 그리고 이제 주말에 몰아가지고 취미 활동 하러 다니고 뭐 격주로 한 주는 다이빙, 한 주는 승마 이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는 이제 레슨 하고 있어요.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? 그 요 7 시리즈를 사기 전에 이렇게 고민했던 차들이 있나요? 제가 원래는 드림카가 약간 그 카이엔이었는데 하얀색 카이엔 아니면 빨간색 카이엔 네. 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차가 페이스리프트 되잖아요. 아, 맞아. 실내 다 바뀌어서 나와요 이제. 네, 그러니까 근데 그거 기다리려면은 그렇죠. 또 그거 그래가지고 성격도 급해서 그냥 네. BM 좋아하니까 BM으로 알아봤어요.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시승하고 있잖아요. 지금 계속 다니는데 이 차 한 대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어때, 이거 하나야. 아무 데도 없어.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. 그리고 이거 관종기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차가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폐 한번 봐보세요. 우와, 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 천장도. 우와, 이거랑 이렇게 음악 틀고 다니는 거예요? 네. 우와, 이게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도 방금 손가락을 어떻게 한 거예요? 저 방금 저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순간 저 되게 또라이라고 하는 건가? 이렇게 해서 소리를 아까 줄이고 킨 거죠? 네네, 맞아요. 이거 별의별 기능이 다 있네 아주. 무드 조명 딱 들어오고 음악 나오니까 죽이네요. 이 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안 퍼져나간다면서요? 맞아요. 이거 아무리 크게 틀어도 네. 바깥에 안 돼요. 아, 좀 그 이쁜 각도로 한번 앉아주시겠어요? 저희 고정 그 질문이 있거든요. 네. 어떻게 돼? 남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 없어요. 오호호호. 아, 저희 또 그 남자 구독자분들이 여성 출연자 나올 때마다 연애를 꿈꾸곤 하거든요.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함께 있을 때 조금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. 외모는 진짜 거의 안 보고요.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드라마적인 질문이었고요. 현실을 얘기해주세요. 방금 전에 네.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면접 봐야 되나? 자, 이제 현실 이상형을 얘기해주세요.
스윗한 사람 좋아합니다. 지표로 네. 보이는 것들. 지표로 뭐 어떤 네, 거요? 뭐 키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등치가 있다 뭐. 그런 외적인 건 진짜 한 개도 안 봐요 현실적으로. 다 외모도 아예 안 보고. 네.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. 이런 분들이 막상 보면 다 따지더라고요. 아 우리 또 구독자분들 저에게 그 인스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또 이렇게 가서 구경해보시고 답장을 못 받아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 내가 면접에서 잘렸구나. 서류 면접에서 떨어졌구나. 제가 오늘 5% 여성 구독자로 나왔는데 아, 네. 오늘 제가 촬영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봐주세요. 아 일단은 우리 또 7시리즈를 끄는 또 여성 오너를 저는 태어나 처음 만나봤거든요. 아, 대단합니다.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남친이 없다고 하니까 아까 그 인스타 제가 띄워드렸죠. 거기 가가지고 또 많은 DM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또 거기서 알아서 잘 쿵짝쿵짝 알았죠. 이상 제 뻘이었습니다.